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걸로 리버풀 다시 살아난다. 트레미는 윙포워드로 다시 살아난다. 이거 박살 내네. 어, 메시 윙. 오, 메시 뭐야? 메시. 아 씨. 나이스다. 됐다 이거. 아, 이걸 비기냐? 플럼전. 플럼전 텐션도 올릴 겸 그 골당 곱하기 2, 곱하기 200 어떻습니까? 진짜 양심적으로. 이제 리버풀 분위기 좋지 않기 때문에 한 골 넣기도 힘들어요. 발렌시아 이길 수 있어. 발렌시아 당연히 할 만하지. 아, 이거 올라가자. 이제 다시 연승하자. 분위기 뛰어, 분위기 뛰어. 살라 복귀했고. 오늘은 울브스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드시 미션, 그 다음에 멀티골 미션 맞습니까? 1234님? 아, 역습형으로 돼 있었잖아. 이거 아까 역습형으로 돼 있었나봐. 아, 어쩐지, 씨.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줘요. 뭐 보고 있는 거야 방송을. 아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당사, 야, 방송 내가 딴 거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줘야지. 나 지금 전술도 짜야 되고 여러분 채팅도 읽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거 하나 못 봐줘? 이런 거 하나 못 봐줘. 이거 딱 하나 있는 건데. 골드시 가자. 이거 대승 가자. 이거 분위기 좋다. 또 홈방패 4대0 봅니다. 4대0 4대0 봅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역전만 하자, 역전만 하자.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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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개새끼들, 제발. 와! 살라, 왼발! 와, 왼발이 왜 안 들어가냐, 이게. 진짜 날 죽일 셈인가 이것들? 뭐하지? 좋됐다. 나 또 불려간다 지금. 아 좋됐다. 나 불렀다 또 씨발. 잠깐만, 저 담배 하나 피고요. 개새끼들, 씨발, 내가 진짜 장난치는. 아, 씨, 어떡하지? 비굴하게 해서 좋을 거 없어. 졸라 세게 갈 거야. 진짜. 아, 잘려라 그래. 진짜, 씨발, 잘릴지언정 내가. 아니, 첫 시즌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안녕하세요. 네, 저, 예, 안녕하세요. 저기 넥타이, 그 리버풀 넥타이 여기. 부르셨습니까? 네, 똑똑똑. 아,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다. 솔직히 많은 선수들이 부상당한 거 맞잖아. 많은 선수들이 부상당했다. 이걸 결정했습니다. 부상 이거는 핑계가 아니야. 맞잖아요. 뭐 경기할 때마다 부상이었잖아. 야 부상 선수가 뭐가 많지 않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부상이 지금 경기할 때마다 한 명씩 쓰러지는데 이거 하면은 날 잡지 않을까? 제가 사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자르려나? 오케이 오케이. 시간 달라고 시간을 주십시오. 아 이거 헬스 더 하고 싶다. 이거지 리버풀 제발 진짜. 에? 부탁드립니다. 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충성, 충성. 감사합니다. 개쌍놈의 새끼들 돈 좀 있다고 씨발 존나 씨발 개새끼들 진짜. 아 존나 터정 족같 개새끼들 이게. 들어가서 이 간복지고 씨발 이거 진짜 만드는데 해야지. 연승 가자. 제대로 한다 진짜. 방심은 없다. 야 어쨌든 이번 시즌 어쨌든 좋아. 챔스만 가자. 목표 수정. 챔스 가고 내년 시즌에 보여줄게. 이제 그 여러분 축구계도 바뀌어야 돼. 언제까지 인스턴트식으로 이렇게 감독 교체하고 이렇게 할 거야. 믿어줘야지. 믿음의 축구 보여줘야지 이제는. 감독직 씨발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감독 계속 돌려막게 하고 내년 시즌에 보여줄게. 이번 시즌 이제 챔스 4강 가고 우리 왜 공격을 안 하냐? 씨발. 나이스 카드. 넘겨주나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연승 가자. 연승 2연승 가자. 오늘 마지막. 나이스다. 됐다, 이거. 아! 굿! 아, 바이날둠 씨. 나이스! 파이널도 이거 넣어주지. 자 연승 가자. 연승 가서 깔끔하게 괜찮아 따라가. 4위 안에만 들면 돼. 4위 안에 들자. 1승밖에 차이 안 나 레스터. 오케이 오케이 충분히 가능해. 울브스 잡자. 케이타 부상. 케이타 저 어차피 안 쓸 거야. 장기적으로 보자. 장기 내년 시즌에 진짜 제대로 된 보여줄게. 이번 시즌은 버티는 시즌. 중간중간 빠르게 목표를 수정하는 것도 감독의 역할이죠. 오버할 필요 없어요. 일단 만에 바르셀로나 간다 그러고 헤트트릭 하자고 멀티골 하자 멀티골. 아 진짜 되는 거 하자 되는 거. 아 맨날 미션만 하고 어려운 미션만 하니까 안 준마 하니까 맨날 뭐 미션 주신 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지만 멀티골 갑시다. 이번 연승하면 600개 들어옵니다. 연승하면 600개 들어와요. 가자 가자 제발 가자 이제 보여주자. 이카르디 멀티골 100개 오케이. 이거 가자 진짜 가자 이거. 저 새끼들 수비하는 골 하지 마라. 아, 이걸로 세 골 어떻게. 나이스! 나이스! 이걸로 가자. 이 새끼들 계속 주저앉을 거야 너네들? 이래도 주저앉을 거야? 됐다 이거 또 됐다 이거. 아 윙으로 조져야 돼.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 우와! 우와! 가자 가자 1,2,3 넣고 먹자. 1,2,3,4 진짜 언제 얼마만에 먹는 거냐. 한 골만 더 한 골만 더 한 골만 더 그럼 된다. 한 골만 더 그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골만 더에 이카르디 골 그럼 끝.
한 골만 더. 아, 바이날도 왜 부상이야? 이거 부상이 존나 많아, 씨발. 아, 부상 존나 많아, 진짜. 미치겠어. 아, 씨. 아! 제발, 한 골만 더, 제발. 하나만 더. 나이스다, 됐다, 이거. 헤이, 레프리! 헤이, 레프리! 와! 와! 가자. 진짜 가자. 됐다, 가자. 올리면 돼.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되는 플레이야. 뒤에서. 왜 거기서. 잘라. 두고. 야, 새끼, 슈팅 하지 말라고, 너, 파비뉴. 빠가 새끼야. 줘! 클라인 좋아, 클라인 가자. 만에다. 한 번 더 뒤에서. 하빈이 제발 이번 줘라. 주라! PK다! 나이스! PK다! 나이스! 야, 하빈이 개새끼, 이거 왜 차? 이거 어떻게 바꿔? 어떻게 바꿔, 이거? 늦었다고? 지금 이거 넣으면요 이거 몇 개 500개짜리야 600개짜리 몇 파비뇨가 왜 쳐냐고 씨발 제발 왼쪽 하단 와 안 되는 줄 알았어 레프리 끝내 레프리 설마 오씨 뭘 아직 몰라 아직 모르기는 연승 미션 승리 분노한 피망님 분노한 피망 600개 와 어려워 진짜 미션풍 밖에 너무 어렵다 진짜 일단 잘 버티자 일단 위기 상황 버텨놨어 굴욕적이었지만 위기 상황 벗어났어 4점밖에 차이 안 나 레스터하고 4위 안에만 들면 돼 4위 안에만 들면 돼 괜찮아 할 수 있어 연승 가면 돼 오케이 가자 밀러 잘하자 그래 안정적으로 3미드 필러 안정적으로 피루미누가 좋아 이 여기서 좋아 피루미누 한번 믿어보자 어? 바이날드 부상이네? 미션도 봤습니다 로즈 족도 아니야? 무슨 손흥민 히트트리 100개야 우리걸로 해 살라 나이스 살라 바비 때려 괜찮아 오케이 이거 뭐야 와 바비 아 나이스 컷 좋아 아 이거 아닌데 좋다 이거 오 나이스 알리송 좋아요 못 올리게 안돼 위험해 괜찮아 점유율 내줘 토트넘 점유율 좋은 팀이야 내줘 버티면 돼 야 이거 뭐야 야 계속 몰리면 안 돼! 아이씨! 오, 이거 뭐야! 나이스! 아, 나이스 태클 됐다. 역습니다.
만약 가자! 만약 가자! 이카르디! 이카르디! 이카르디 준비해! 예! 피르미네! 예! 피르미네! 백개! 와, 전술천재! 와, 바로!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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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안 돼, 안 돼, 이거 역습.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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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마틴 좋아! 잘 끊었고, 만에. 굿! 됐다, 이거! 이카르디야! 아, 빠르게, 빠르게 가져가야지. 빠르게, 빠르게 가져가야지. 예! 데니로즈 새끼 존나 올라오더라, 이놈 새끼. 미쳤냐? 미쳤냐? 아, 데니로즈 새끼는 올라올 때도 알아봤어, 새끼야. 끊었다. 나이스다. 전술 오, 나이스다. 오, 아. 나이스 태클. 나이, 이카르디 헤드 트릭? 이카르디. 이카르디. 오! 이거 잡아야겠다. 뭐야 손흥민? 장난치냐 손흥민? 레프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지만 리버풀이 이제 재계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구단주도 굉장히 성급하게 저를 소환하면서 다그치기도 했지만 저는 구단주를 설득했고 리버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를 했고 토트넘 강팀을 상대로 현실로 그 비전을 실현시켰습니다. 이제부터 리버풀은 승리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